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톤이 좀 맞았어 오늘. 네. 우리답지 않게. 약간 3인조 같다. 토요때 이렇게 심지어 하셨잖아. 아유 요즘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뺄까요?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명반, 명곡 뭐 이런 이야기. 명반. 걸그룹 곡들 중에서 특히 워낙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음악적인 세계도 깊어지고 하니까 아주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걸그룹. 네. 김희철 씨가 생각하기에 명반을 많이 배출했었던 걸그룹은? 거의 뭐 이걸로 책 쓰실 수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예전부터 하면은 일단 저 중학교 때 뭐 SS 누나들, 핑클 누나들, 베이복스 누나들, 핑클 누나들, 루비, 뭐 블루레인, 영원, 네. 뭐 자존심 등등, 뭐 소녀시대,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다만세. 다만세는 이거는 진짜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가사랑 굉장히 뜻깊은. 저는 소녀시대 노래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네. 저는 I Got A Boy. 아우 그것도 너무 좋아. I Got A Boy. 그 춤 한번 I Got A Boy. 되게 시원해 보여. 쫙 늘면서. 각자 최고의 걸그룹 명곡 하나씩. 데스티니.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먼저 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오늘? 누구 나오는지 아는데. 아니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갓상 작곡. 윤상. 작사는 혹시? 아, 나 아니에요. 어? 웬일로 본인이 작사 안 한 노래를 정간디, 뽑았지? 정간디. 저는 뭐 항상 똑같죠. 아. 피카피카부. 아니 이번에 신곡도 나왔잖아요. 그거 아니 배순탁님을 위한 곡이던데. 사이코? 어 그러네. 형 뭐 어머니들이랑 노래 교실에서 배우는 거예요? 피카브랑 사이코. 희철 씨는? 저는 걸그룹 노래 중에서는 다 좋지만 그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아 멋진 곡이죠. 너무 명곡이죠. 네. 다 스토리도 있고. 시간을 달려서. 아 잠깐만 죄송해요. 어떻게 주먹질하는 줄 알았어. 아 이게 항상 아 어떻게 주먹질을 해요? 어? 이게 뭐 아 시간을 달려서. 김홍국 씨 아니에요 이거? 시간을 들이대! 아, 시간 들이대! 아, 시간을 DYD 들이대! 아, 안무 파괴자.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미 언급은 됐지만 이분들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나요? 우리 두 분은? 저는 그래도 좀 작업은 했었고 방송에서 이제 오다 가다 봤죠. 저분들은 저를 처음 뵙겠지만 저는 뭐 저분들을 무지하게 많이 뵙죠. 오, 과연 우리 어떤 분들일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약간 누구인지 몰라야 되는 컨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약간 그럼 인사라도 오지 말든가. 지금 이미 우리한테 와서 인사를 했고 너무 예의가 바라서 그래. 저희가 누군지 추측해 볼 테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세 분 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백의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꺼몽입니다. 아 꺼몽. 추측을 하자면은 네. 저는 화이트가 네 K 아닌가. 자 그러면 K가 맞다면 가면을 벗어주세요. 저의 정체는요? 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꺼멍이 누구게요? 혹시 빵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자 그렇습니다. 빵떡이 류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노랑 씨. 네. 노래 한 곡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래 한 소절이요?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그러면 노랑분. 네. 혹시 이런 목소리 낼 수 있죠? 아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베이비 소울 확실합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베이비 소울이었습니다. 와 잘하시네요. 자 우리 귀엽고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가장 크고 명곡 부자죠 러브이즈 그 중에서 찐 보컬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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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러블리즈가
그 멤버가 많잖아요. 멤버. 네. 멤버. 네. 근데 오늘은 세 분만 오셨네요. 왜 아쉬우신? 아니요. 그래. 다른 최애캐가 누군데요? 네. 저기 본인... 계세요. 저기. 진? 네. 베이... 아니 다 분. 저 세 분 다. 아, 베이 세 분. 다 베이 세 분. 베이 그런 뱃소리네. 예, 예. 자, 우리 안에서 오늘 첫 번째 노래를 띄워주신다고 그래요? 네, 저희는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뽑아준 최애고 데스티니. 네. 데스티니를 좀 색다른 좀 클래식한 버전으로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심장을 잡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노래 시작해볼게요.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꾸 그녀만 맴도나요 날처럼 그댈 도는 내가 있는데 한 발짝 다가서지 못하는 이런 맘 그대도 똑같잖아요 오늘도 그녀 꿈을 꾸나요 비춰주는 내가 있는데 그렇게 그대의 하루도 끝나죠 내겐 하루가 꼭 한 달 같은데 그 꿈이 깨지길 이 밤을 깨우길 단단한 그대 그 마음의 파도가 되길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난 너만 보잖아 너는 내 데스티니 떠날 수 없어 난 넌 나의 지구야 내 하루야 중심 어울린다 너만 보잖아 너는
아, 혹시 실수했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있어요? 있나요? 다들? 아니요. 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알아요? 한 번 더 듣고 싶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 그리고 가사가 또 너무 이 풍이랑 또 잘 맞아서 편곡이랑도 역대급 가사예요 이건 정말. 자리로 모실까요? 아니면 만족하셨으면 그냥 집으로 가실래요? 네, 애들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있다 가고 싶어요. 자리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